노자 76장 노자가 옳았다 462페이지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 죽음하고 삶하고의 문제거든요. 이건 살아있다는 것은 연약하고 부드럽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동물이나 이거 나무들이나 이런 것들이나 사람도 죽으면 어떻게 돼요? 딱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연결되냐면 이 지금 이 삶이란 거에서 우리가 왜 종교가 생기냐면 이 삶이란 거에 여러분 복덕방 아시잖아. 이게 복덕 불일치를 복덕 일치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종교라는 게 이 세상에서 복덕 불일치 되는 것을 죽어서 복덕 일치를 만들려고 그러는 게 종교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법치가 나오는 거지. 하늘의 법치가 땅의 법치가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법치가 나오는 건데, 근데 이 육아계통은 법치만 가지고는, 그걸 뭐라 그래. 저번에, 물. 잘못을 법치로만 가지고는, 뭐, 구약이라든가 이런 약속에 대한, 이게 법치거든요? 뭐, 법치로 하는 건데, 법치로 가면, 이거. 이거는 내가 잘못해, 인간이 잘못한 거를, 고치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고치면 돼요. 육아는. 근데 이 법치는, 만약에, 대속이라고 그랬어요. 대속. 예수님이 대속을 하셨다 그래요. 그러면 잘못한 거를 자기 부모가 감방에 들어갔어요. 예?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이 고쳐야 될 거를 대속을 해지기 시작하면 자정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자정 능력이 없어지는 거죠. 이게 종교적으로 이걸 갖다가 타율이라 그래, 타율. 예. 법치만 가지면 이게 타율에 쪄들어요. 그러니까 뭐만 늘어요? 변명만 늘는 거예요, 변명.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것처럼 변명, 사회가 다 변명이에요. 다 사기고.
그건 누가 늘어요? 변호사만 늘어. 변호사만 돈 벌어줘. 미국에 다 변호사, 변호사. 다 지금 이게가 미국 닮아가지고 우리나라도 다 변호사잖아요. 법치. 이 법치만 가지고는 이 타율이고 이 종교 종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유교는 자율이지 자율. 예. 네. 이게 뭐예요? 지금 지구 온난화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타성에 베켜 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럴 수밖에 없어. 인간은 원래 그래. 욕망 덩어리야. 이렇게 2000년 동안 가르친 거예요. 우리도 이 자율에 대해서 많이 이제 좀 등한시해 왔지. 그래도요, 이게 뭐 이 누구야 지금 주자만도 이게 이제 이 성리학으로 이성구성주의로 해서 예? 이런 그 자율성이 많이 둔화됐어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살아 있음이 부드럽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딱딱한 건 법치 같은 건 이게 종교에서 나오는 건 지금 군발이죠. 군대를 명령으로 이렇게 전쟁화 시킬 수 있는 건 뭐가 돼요? 딱딱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 사람을 이렇게 딱 스치게. 예? 그 아주 규율이 딱딱 들어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군법이나 이런 데로 이제 이게 전사를 기르는 교육이 되는 거예요. 전사를 기르는 교육이 돼. 전사. 근데 이 사자하고 전사하고 이 선비사자하고 같아요. 이 언어에는 사회주의라 그러면 사회주의 속에 뭐가 있냐면 사회주의 속에 여기 돈 없어요, 이 집은? 여기는 돈 없냐고요. 자본주의가 있어요. 자본주의가 좀 있어요. 이거 없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이원적으로 나눈다는 게 미친놈들이지, 사실. 이 서구 언어가. 이 서구 언어가 미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사회주의에 돈이 없고 자본주의에 사회가 없어요? 있는 거죠. Wisdom of Distance라고 이거를 진리화 시킨단 말이에요. SDOM, 이거 진리화, 이걸 진리화 시켜버리세요. 그러면 절대화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서구 이원성 언어는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게 디스턴스라는 게 이게 뭐예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수많은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거리. 이게 메타라는 건데 이 수많은 사회주의의 이게 이 수많은 사회주의와 수많은 자본주의가 각각 다를 거 아니에요. 이걸 이것을 인정 안 하고 그냥 하나의 악의 축으로 만들어, 어리를. 만약에 그 지금 이란이나 뭐 이런 이라크나 옛날에 했던 것처럼 어느 나라를 악의 축으로 만들면 그냥 그건 악이 되는 거죠, 그게. 그건 악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요새 와서 이제 그 악이라는 거를 다시 해석하잖아요, 악이라는 거를. 이게 뭐냐면, 이게 추하다는 거, 추하다는 거. 어떤 거하고 비슷하냐면, 제가 술을 많이 먹어서 아는데, 술주자에다가 귀신 귀자를 넣어서 보세요. 술 처먹으면 귀신이 되는 거예요. 제가 술을 많이 처먹어봐서 알아요. 추한 거지, 추할. 이 추할, 추해, 이게 사실은. 추할 오구던 이게요. 이건 악이 아니에요.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거는 악이 아닌데 일본 애들이 이게 선악 이원론을 서구 선악 이원론을 해석하려고 이걸 악으로 예, 이렇게 일본 애들이 이걸 이렇게 해석한 거죠. 그러면 왜
그리고 이제 선이라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반대되는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선악 이원론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게 뭐로 돼야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은 건강한 자본주의는 건강한 사회주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예? 당연한 거죠. 아니 이게 만약에 이게 음이고 이게 양이라면, 아, 음양의 조화가 있어야 새끼가 나든지 뭐 이렇게 뭐가 창조가 되지, 새로운 게 뭐 이게 창조가 되지. 이 조화라 흠이 없이 그냥 딱 그거다. 이 빙이다. 이 자꾸만 이게 빙이란 말이 나올 건데 이제 앞으로. 이 빙이다. 이건 뭐 완전히 존재가 있는 거, 존재. 빙이란 존재가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란 존재가 있다. 사회주의란 존재가 있다. 예? 이거는 벌써 이게 실체화된 거예요. 실체화. 예? 자본주의가 실체화됐단 말이에요. 예, 이 실체화되고, 동양은 이 실체화되어 있지 않아요. 항상, 그건 뭐라 그래. 그게 과정이라고 그래. 과정 철학이거든, 과정 철학. 예, 과정 철학을 뭐라 그러냐면, 관계라면, 관계. 여기에 관계하게, 관계야. 동양은 이 둘 사이에 관계란 말이야. 관계. 수많은 관계가 있잖아요, 여기서. 이 관계하게예요. 얘네들은 이런 과정, 이런, 그런 것이 삭제되고, 그냥, 뭔가 불변한다. 사회주의는 불변한다. 말도 안 되는 개소리지, 이게 정말. 자본주의는 불변한다. 무슨 소리야, 막 이게. 이 불변하면, 어떻게 그냥, 이렇게, 그럴 수가 있어요. 맨마다. 점점 자본주의는 이게 약탈 자본주의로 점점 1%만 잘 사는 사회의 식민지, 미국도 지금 1%의 식민지 배를 당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 국민이. 우리도 그거에 거의 버금가는 그런 것이 나타나고 있죠, 지금. 예? 아니, 아파트 한 100채, 50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안 잡고, 그잖아, 지금. 이것만 잡으면 끝나는 거야. 왜 자꾸만 집을 짓고, 무슨 애기도 안 나는데 왜 자꾸만 집을 줘요? 일본처럼 그냥 나중에는 헐값 될 텐데.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지금, 그리고 이런 게 잦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이런 게 잦다 보면은, 저번에도 썼는데 뭐냐면 이 대속 자속 이런 게 이게 전부 다 이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얼마든지 자랄 수 있죠. 지금 문명을 다시 문명을 할 수 있죠. 여기서도 지금 이 서구에서도 인제 와서 2500년 얘기한 걸 인제 와서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지금 조금 전에. 이게 자연하고 둘이 아니다. 왜 지금 이런 학자가 나와요. 우리 걸 배워가지고 이런 학자들이 나온다고요, 지금. 그러면 이렇게 법치로만 가면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이게 없나 있나? 인류가 그러면 법치만 가면 우리 지금 법치가 가지고 법치의 왕 제왕이 있어. 법치의 제왕 뭐 무슨 뭐 누구라 뭐 이렇게 어떤 것을 얘기를 않겠지만. 이게 정말 썩어 문드러진 거죠, 법치가. 여기서 다 헤쳐먹은 거 다, 이게. 뭐, 이게 짜고 치고 있다, 그렇잖아요. 제국하고 법치하고 이것들 다 짜고 치고 하는 거 다, 이렇게 보면. 종교라는 게, 종법이 다 이게 종법인데. 여기에 뭐냐면, 종자가, 제국 종자가 우수하다. 그럼 자연적으로 이게, 여기 술 쓰는 거죠. 중국 종자가 우수하다. 그럼 중국, 빌 붙어서 그 정치하는 애들이 다 헤쳐먹고. 그럼 일본이 우수하다. 일본에 빌붙어서 다 이렇게 해먹고. 미국이 우수하다. 그럼 유럽이 우수하다. 다 정치가 전 세계가 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나약한가 생각해 보시라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게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자기 이익은 필요 없다는 거지. 이게 지금 지도자가 여기에요. 여기 70, 예? 몇 장이에요? 지금 전에 했던 거야?
목숨을 내놓고 살아도 이거는 해야 된다. 네가 그렇다면 무슨 대통령으로 가고 자빠졌냐. 네가 왕률 왜 저기처럼 왜 이순신을 때려잡으려고 그러고 응? 그 선조처럼 다 그런 놈들 아니야 이게. 잘하는 놈을 때려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라를 살리려고 그러는 놈들 다. 이게 뭘 키워낸다고 그러면요? 이렇게 되면은 이런 게 지금 이게 뭐 진짜 너무 오래된 거예요. 우리도 너무 썩은 지가. 그러니까 이게 민면이 무치라는 거는 백성이 세상의 인류가 이렇게 되는 거. 인류가 될 수도 있잖아, 이게. 인류가 백성이 죄를 면하려고 그러는, 면하려고 거짓말하는 계속. 우리가 돈 주고 이겨달라고 변호사 사잖아요. 뭐 거짓말 해달라 그러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 다 이겨달라는 거지. 다 그 변호사가 되는 건 다 이겨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올바로 판정되는 게 사실 이 국가에서도 그러면 국가보안법도 지금 풀립니까, 그게? 국가보안법도 아직 안 되잖아요. 지금 뭐든지 다 문제가 많아요, 지금 우리가. 그러면 이 정치를 하는 애들이든지 그런 애들이 역사에서 이 자기 이제 법치로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종교적인 종법이라는 게 종교도 문제죠. 종교에 나온 거니까 다. 그럼 복덕 불일치를 만들든지 다 그런 식이지, 이것도요. 백성이 거짓말만 배우는 거지, 거짓말만. 예? 변명만 배우는 거야, 변명만. 소크라테스 변명하는 것처럼 변명만 배우는 거야. 그건 뭐야? 부끄러움을 모르는 파렴치가 되는 거지, 이게. 부끄러움을 모르는 파렴치가 된다는 거야, 이게. 그런 사회를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자연을 다 망가뜨리고도 부끄러움을 모르지, 이게.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에 그거를 쓰레기를 갖다 바다에 버리고 전 인류를 죽게 공포에 떨고 만들고 그걸 미국은 또 말리지도 못하고 동아시아를 지켜준다고요. 미국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의 그 뭐야 시다바리아는 그런 식이잖아요. 말하자면 그 저기 우수 종자에 그 종자에 제후국이죠. 제후국. 이 제후국으로서 일본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미국이. 일본 가지고는 안 돼요. 왜? 도덕적으로. 이 덕이, 덕을 쌓으려면은, 다시 생각이 안 나. 덕을 쌓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왜 과거에 사람도 그렇잖아요. 과거에 잘했던 사람은 잘할 거야. 그렇잖아요. 저놈은 항상 속여 먹었어. 저놈은 뭔가를 계속 뭐 이렇게 성실치 못해. 그럼 그 사람은 항상 어떻게 지금 그 사람은 나중에 생각하고 어떤 이렇게 이 사람을 선택하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나라가 역사에서 고조선 역사에서 다른 나라의 침범을 막아오면서 도덕적으로 중국을 이끌어오고 일본을 이끌어오고 도덕적으로 이끌어온 건 지금까지도 지금을 보면 옛날을 아는 거잖아요. 현재의 이 우리의 조선 문명을 보면은 과거의 우리 조선 문명을 알고 지금 현재의 일본 문명을 보면 과거의 일본 문명을 알고 지금의 중국 문명을 보면 과거의 중국 문명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국이 아메리카를 무기를 들고 들어갔지 그냥 들고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처음에 아메리카를 들어갈 때. 그러면 그 원죄가 지금도 미국 내에서 애국 어른이 총기 소유를 하지 못하게 만들 수가 없는 총기 소유를 하지 못하게 못 만들어요.
지금 일본이 후쿠시마에 원자력 폐기물을 버리는 거를 자기네들이 거기다가 원자폭탄을 터뜨렸기 때문에 사람들을 다 죽여놨는데 그러면 뭐 고기는 못 죽이냐? 이 과학이라는 게 진짜 첨단 과학은요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첨단 과학을 지금 누구도 못 쓰냐면 지금 이 잘못 쓴 것 때문에 이제 북한도 그런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북한도 잘못 쓰면 안 되죠. 그걸 아, 쓰지 않겠죠. 그걸 쓰면은 그 지금 고조선에 그게 되겠어요? 안 되지. 여태까지 도덕적으로 이끌어 왔는데 우리 민족은 그런 민족이 아니잖아요. 너희들이 그러니까 우리 뭐라 그러냐면 일본이 왜 명치 유신이라 그래가지고 자기 천황제를 인정해 달라. 자기 체제를 인정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풀어줬어요. 서구한테 천황제를 인정하고 난 다음에 개입하지 마라 우리는. 그러고 풀어준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 북한이 핵무기를 체제 인정도 안 받고 풀어준다? 그럼 아랍에서 이란이나 이라크처럼 그냥 다 뺏기고 마는 거죠. 그렇잖아요. 일본도 그때 당시 안 했으면 그냥 식민지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게 다 전 세계 식민지가 다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전 세계 식민지가 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그 미국의 유일 식민지라고 그러는 건데 지금 모든 저기 나라가 이제 미국의 유일 식민지라고 하는 게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폭력의 자유죠. 지배의 자유죠. 민중의 자유가 아니죠. 예? 승자의 지배 이데올로기, 승자의 약속이고, 승자가 다, 자기네들은 뭘 해요? 자기네들은 농업도요. 자기네들은 보호무역해요. 보호무역, 농업도. 자기네들은 보호무역을 하면서, 딴 사람들은 개방을 하니까, 보호무역 하면서. 예? 자기네들은 보호무역해요, 농업도. 그리고 딴 나라들은 개방하라고. 그럼 누구 이익이에요? 가진 놈들이 이익이지. 권력은 어디서 나와요? 총구에서 나오는 거지.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걸 정리하는 거는요. 죽음 이후에 복덕 불일치는 전쟁용이에요. 전쟁용. 종교는 전쟁용입니다. 예? 종교는 전쟁용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죽음 중심이라는 거는 삶을 지옥으로 만든다. 그렇죠? 종교 중심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를 우리가 깨우쳐서 우리가 잘못을 스스로 그러할 수 있게 자연과 같이 상생하면서 살 수 있는 하나 되는 그런 것을 그걸 억제시킬 수 우리가 스스로 억제할 수 있는 그거를 막잖아요. 제국들이. 왜? 먼저 지네들이 석유나 뭐 이런 것들을 고갈시키면서 자기네 전쟁용으로 쓰고 딴 나라들은 값을 올리면서 그런 걸 못 쓰게 하고, 예? 자기네들은 원자폭탄을 가지고 있으면서 딴 나라들은 원자폭탄을 못 가지고 있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원자폭탄을 버릴 테니까, 4대 강국 중에서 누가? 인류는 원자폭탄을 다 버려라. 원자력을 다 발전소고 뭐 다 버려라. 그 대신, 이 에너지를 절제하자. 그러면 그 나라가 뭐예요? 도덕적인 제국이 되는 건 제국. 그게 김구가 말한 거예요. 다음 차기 정권에 누가 들어오든지 간에, 여기 말해. 자기가 죽을 생각을 해야죠.
왜 자기 이익만을 보존하냐고, 역사에서. 다 이익만을 보존하니까 괜히 목에다 심주고 이러고 다니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 그러면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돼요? 이 지금 최희영이라는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감수하고 동경대전을 쓴 사람들이 일곱인가 여섯 명이 같이 썼는데, 형제인지 모르지만 사촌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자가 다 시자예요, 시자. 예? 이 때시란 말이에요, 때. 때다, 때다, 5만 년의 때다. 다시는 못 올 때다. 이게 동학이잖아요. 그건 뭐냐면, 지금 이런 모든 종교폭력, 제국주의 종교폭력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이 전쟁, 전쟁은 다 종교전쟁이니까, 인류의 종교전쟁, 우수 종자전쟁의 종자. 예, 이게 종자전쟁이라니까, 이건. 그러면 이것을 이게 명나라로 왔을 때 무슨 나라죠, 이게? 먼저 몽골을 무슨 나라래? 몽골, 명, 청, 그 다음에 일본 이랬잖아요, 이게. 이거 미국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이게 몽골에서 명나라로 올 때, 요때, 거기서 이게 위화도에서 그냥 왕국이 아니라 위화도를 위해서 만주를 한 바퀴 돌면 이게 동북삼성에 그때는 비어 있으니까, 이 변화기 때라, 이 때라는 건요, 이 제국이 황혼이란 말이야, 황혼. 제국은 영원할 것이다. 이게 문제죠, 우리가. 그러면, 요 사이에 그냥 한 바퀴 돌아오면 이게 우리가 된 거지, 우리 문명이. 그죠? 그리고 청나라에서도 왜 명나라 편을 드냐고. 다 이거 황혼인데, 그때. 황혼 했을 때 왜 명나라 편을 들어요? 그럼 청나라에서 이제 일본에 왔을 때 여기서 이게 내가 강원남인데 1876년 강화도 조약 있잖아요. 이 조약을 맺었으면서 그 후에 일본 청나라를 끌어들여 동학으로. 예? 이게 누구야, 저기? 저 민씨. 민비잖아요. 이건 뭐, 하여튼, 얘는 또, 민비는 그런 잘못을 했고, 또 얘, 고종은 뭐 이건 아주 무식한, 뭐가, 저기가 없고. 그러니까 여자한테 이렇게, 여자한테 당하는 거죠, 맨날. 여자가 하자는 대로. 그 다음에 지금, 대원군이라는 사람은, 지금도 우리가, 이 종교전쟁이지만, 종교는요, 뭐라 그래요? 부드럽게 물러가게 만들어야지, 부드럽게 믿지 않으면 돼. 이게 믿지 않으면 종교는 없어져요. 근데 이거를 서양 종교를 다 죽였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되면 더 살아나는 거예요. 더 살아나. 그죠? 이게 더 살아난다니까요. 이게 더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강성으로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강력이 나오는 이 강화되는 건 죽음이에요. 곧. 자기를 딴 종자에 병합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강화되는 거는. 그러니까 달래야지. 귀신은 뭐예요? 종교라는 귀신은 달래야 돼요. 달래야. 산 귀신이나 죽은 귀신이나 달래야 돼요. 며느리도 귀신이고 시어머니도 귀신인데 달래야 된다니까요. 달래야 돼요. 예. 그러면 지금 일본이 미국한테 뭘 인수인계했어요? 임진왜란이라는 걸 인수인계했어요. 처음엔 몰랐어요, 미국도. 근데 이렇게 보니까 만주국이라는 게 있어. 그럼 만주가 고조선 그 패러다임이야말로 이스라엘 패러다임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스라엘 성지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를 해야만 중국도 몇천 년을 만주를 처먹으려고 전쟁을 했고, 일본도 만주국을 만들기 위해서 전쟁을 했고, 지금 서양도 어떤 애들인지 다 이게 맨 마지막에 보니까 만주가 성지더라 이거예요. 고구려가 성지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다 고조선의 한 묶음이고, 일본까지 간 거 사실은 이게요, 고조선이.
이게 굉장한 딱딱한 게 아니라 부드럽게 일본까지도 무슨 저기가 있으면 다 해주고, 응? 또 신라가 망할 때는 신라를 도와주고, 백제가 망하면 백제가 도와주고 그랬던 나라가 이 고구려예요. 이 고구려라는 게 이게 고조선이라는 게 이게 동아시아의 제5 문명권이죠. 제4대 문명권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최수호는 4대 성인, 제5대 성인이죠. 그죠?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인은 21세기에도 나오게 만드는 게 우리 문명이에요. 하나님이 되게, 하나님이 나오게, 부모님이 되게, 예? 또 예수님이 되게, 석가가 되게, 공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이야말로 최재우가 이제 동학을 이제 이렇게 한번 이제 검토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가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인내천이라는 게 뭐예요? 배필. 얼마나 부드러워. 나의 배필은 하늘이라는 그것과 땅이라는 걸 다 포섭한 내 몸이라는 그거에 백성이 천지인 이 백성까지도 전부 다 하나의 우주의 공동체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이 백성이라는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 한 몸에 우주의 기가 아주 충만하게 들어있는 하나의 우주 공동체의 몸인데, 그 사람들한테 부드럽게 해서 그 귀신들한테 양해를 받고 그 배필되는 그 하나님의 이게 인내천인 하나님들의 배필로 제가 여러분의 저기를 받겠습니다.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하늘에서 그냥 떨어진 그러한 제국주의적인 딱딱한 그 통솔력하고는 질적으로 다르잖아요, 지금. 예? 그럼 주인이 누구예요? 백성이죠, 백성. 나를 옹립해 준 거예요. 지배하는 사람을. 그럼 내가 미국이 돼서 생각을 해보세요. 다음번에 대통령이 딱 해서 우리가 원자폭탄이고 원자력 발전소고 이런 것을 지구상에서 없앨 테니까 딴 나라들은 같이 없앱시다. 역사에서 5만 년 동안 이렇게 지금 19세기, 20세기 뭐 이런 저기에 박스 로마에서부터 박스 아메리카까지 어느 나라고 제국주의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김구가 말했듯이 문화제국주의 되는 거죠. 문화제국주의가. 이게 딱 되는 거예요. 최재우지. 제5 문명권, 제5 성인, 최재우. 오늘은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